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버핏 동네 회사에서 많이 산 주식, 많이 판 주식, 보유 비중 순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은 2024년 2분기 기준이에요. 왜냐면 13F라고 해서 13F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 분기, 예를 들어 3분기면 2분기 거를 발표를 해요. 1분기 동안은 감춰놓고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실시간으로 발표하면 좋은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얘네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노출되면 시세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한 분기 정도 이렇게 좀 늦게 노출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버크서 해셔웨이, 즉,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요번 분기에 가장 많이 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5입니다. 자, 첫 번째, 옥시.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거? 그쵸? 천연가스 채굴을 하는 회사입니다. 옥시든탈 페트롬 관련해서 워렌 버핏이 뭐 지분의 40% 샀니 뭐뭐다 인수하려고 그런다 이런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샀습니다, 전 분기에. 그죠? 0.89% 정도를 또 사들였다. 그리고 CB 철 리미티드 0.44%의 비중을 늘렸는데, 이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네, 보험사. 그러면 버핏이 보험사를 왜 샀을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걸 보고, 아, 야, 버핏이 보험사를 샀대. 나도 보험사를 사야지. 이러면 이제 미개한 거예요. 이걸 스스로 찾아서 봤어. 예를 들어서 내가 13F를 찾아서 보고 내가 이걸 분석해서 따라 샀어. 그러면 그거보단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까? 얘는 이걸 왜 살까? 이렇게 고민해보면 조금 이제 좋은 거죠. 요게 이제 진정한 이 투자자 영역까지 올라올 수 있다. 투자자 영역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험사니까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사는 금리가 높아야 장사해서 먹고 살거든요. 왜냐면 그 고객들한테 받은 돈, 이런 기업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이걸 채권이든 투자들에서 굴려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기본적인 금리가 높아야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상품들도 좀 싸게 팔수 있고, 예전에 왜그 아시죠? 뭐100% 환급 막 이런 거 요새는 다 없어졌잖아요, 보험. 근데 옛날에 금리가 막 8%, 막5%할 때는 이런 제품들이 많았어요. 왜? 고객들한테 그렇게 해서 현금을 유치하면 자기들이 돈을 굴려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금리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는데,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도 그런 상품이 다시 안 생기네요. 어쨌든 아무튼 보험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울타 뷰티. 여기 이름에서 딱 나오죠, 뷰티. 이거 뭘까요, 여기 회사? 네, 화장품 유통 회사겠죠? 화장품 유통회사를 좀 0.1%포인트 정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홀딩스 0.09%. 여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기는 엔터 회사입니다. 엔터. 엔터테인먼트. 그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버핏은 전 분기에 엔터 회사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코. A주를 샀네요. 하이코 그룹의 클래스 A 주식을 0.07% 늘렸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기가 항공우주, 그 다음에 방산 쪽입니다. 방산이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버피동도 이런 방산 쪽을 늘렸다. 그러니까 뭐 버피동은 한번 사면 안 판다, 아니면 또뭐 이런 어떤 순간적인 변화, 시세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사갖고 꾸준히 들어간다, 안 그래요. 예, 버피동도 이렇게 최근에 좀 테마가 있는 것들도 좀 담는다.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 즉 버크셔 해셔웨이 이쪽에서 제일 많이 산게 요렇게 1, 2, 3, 4, 5위가 요런 식으로 가장 많이 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미국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도 되고, 또는 어때요? 이런 섹터, 아, 이런 섹터를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섹터들이 좋구나라고 해서 이런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주식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도 투자를 어떤 배우는데,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장 많이 판. 그러면 이렇게 샀으면 또 방출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비중 밸런스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판게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판거 애플 다 알고 계시죠? 10.72%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전 분기에도 버핏이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한번 그 언론 그런 경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떠든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10.72% 비중을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막 버핏이 애플을 팔고 있다, 애플이 앞으로 망할 거다, 어쩌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응,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안 좋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 같은 경우는 총 자산 대비 이 현금 보유 비율 금액으로 계산하면 자꾸 높아지겠죠. 왜? 수익이 나니까. 근데 비율 있죠. 전체 주식을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는 이 비율 있죠. 요게 보통 한 8에서 한13%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번에 애플을 팔아도 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이 애플을 아예 다 청산하고 뭐 애플이 망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어? 막 카드라 이렇게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스노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코로나 때도 많이 인기가 있었던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입니다. 요거 이제 클라우드 회사겠죠?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를 기반한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야. 클라우드 기반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맞는 또는 고객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를 좀 팔았습니다.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비중을 줄인 건지 어쨌든 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COF, Capital of Financia. 예, 이렇게 이름에서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금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은행업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요 업을 하는 회사를 더 담았습니다. 그죠? 그럼 신용카드, 은행이나 신용카드 발행 쪽이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부 그 방송에서 유튜브 분들 나오시면 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미국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즉 버핏은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F&D, 플로어 앤 데크 홀딩스. 이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유통하는 소매업인데 쉽게 그쪽이 좀 많아요. 뭐냐면 인테리어 쪽이에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뭐 바닥재라든가 뭐 타일, 목재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주택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이 주택을 갈아태울 수가 없었어요. 왜? 저금리, 고정금리를 받아놨는데 집을 팔고 갈아태우면 다시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잖아. 예전에 30년짜리 저금리로 막 1%짜리를 받아놨는데 갈아태우면 6%, 7%짜리를 타야 되니까 주택을 못 팔았어요. 팔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집을 사고 팔고를 안 하니까 어때요? 사고팔고를 하니까 인테리어 회사를, 인테리어를 놓았죠. 왜? 계속 뜯어고치기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거래가 되고 신규 착공도 많아지겠죠. 어쨌든 거설사가 가장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해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내고 낼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파파마운트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어 그 다음에 엔터입니다. 엔터. 근데 앞서 보신 것 중에 보면 많이 산 주식에도 미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많이 판 주식이잖아요. 많이 판 주식에도 미디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버핏이 봤을 때는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엔터 미디어 쪽인데 하나는 사고 하나 팔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복사해줘요. 즉 워렌 버핏 온께서는 애플, 스노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비중을 나도 좀 줄여야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왜 팔았지? 비중을 왜 줄인 거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게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워렌 머피 버크셔에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1위가 어딥니까? 네, 애플 엄청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30%예요. 30%. 그죠? 40몇 퍼센트까지인가? 거의 50%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 줄인 거죠. 근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체 포트의 30%입니다. 그럼 뭐야? 아직까지도 제일 주력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죠? 금융.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사랑은 엄청납니다. 이게 들고 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분기에는 안 줄였는데 전 분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비중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조금 이슈가 되긴 됐었어요. 어쨌든 지금 2위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건 뭘까요? 이것도 이제 금융업입니다. 금융. 얘네들이 이제 여행자 수표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금융업이겠네요. 둘 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이고 하니까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코카콜라. 언제 샀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코카콜라. 배당으로만 매년 투자금액의 70%를 받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에 배당으로만 7천만 원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배당주 장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장주 이런 것들 투자했을 때 나중에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내가 투자한 게 1억인데 배당으로만 7천만 원을 받아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9%의 비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이 회사. 쉐브론. 이거 이제 오일 회사죠. 오일. 근데 천연가스 최근에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그 아까 많이 산 주식의 OXY, 옥시 있었죠, 옥시. 예, 네, 옥시.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천연가스를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회사 왜 살까요? 예? 네? 5일 남아 돈다면서 이제 전기차도 가고, 뭐 친환경 발전하고 남아 돈다고 하는데 왜 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평소에 좀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입식 교육 때문에, 주입식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냥 떠들면 혼나고 말하면 혼나고 그냥 받아쓰기나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지 맨날. 그죠? 자, 제가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구보다 버핏은 AI의 진심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들 최근에서야 약간 전력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죠. 최근에. 그죠? 왜? 어쩌고저쩌고 AI가 어쩌고저쩌고 하자면 전기가 모자라.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 이걸 최근에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전에 몰랐죠. 근데 버피동이 천연가스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할 때 버피동은 이걸 본 거예요, 벌써. 근데 버피동의 특징이 뭐예요? 예, 성장주들 잘안 사죠. 테크주들 잘안 사요. 애플도 진짜 산지 살때 정말 고심 끝에 샀잖아요, 나중에. 그 외에 회사들 잘안 사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버피동의 투자 스타일이 뭐예요? 밑에서 절어 있고, 그다음에 배당 많이 주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청바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아니면 또 원재료 쪽, 이런 쪽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AI, 그죠? 뭐야,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제조, 뭐 이쪽 쭉쭉쭉 하위 기업 있고,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 전력망 있다는 전력망, 이 전력망 밑에 뭐예요? 그죠? 원재료야, 원재료. 근데 왜 천연가스냐면 지금 친환경 발전이나 그다음에 원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친환경 어때요? 도심 근처?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원전은 도심 근처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형 뭐 SMR 요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그거 2030년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화력이, 화력. 그죠? 화력 발전이에요. 태양광하고. 그죠? 그죠? 그 중에서도 석탄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남은 게뭐 있어요? 천연가스 하나 남은 거야. 천연가스 하나 남은 거야. 버핏은 이미 본 거예요, 이거를. 왜? 얘네들 아무리 까불어 봐야 결국 이쪽으로 종속된다, 에너지를. 언제까지? 2030년까지는 최소한. 니네들 어차피 에너지 천연가스에서 땡겨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천연가스가 어때요? 막 절어 있었죠. 그죠? 네? 러시아 막 석유관 끊고 할때 갑자기 급등했다가 지금 어때요? 천연가스 완전 절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기업들 어때요? 완전 다막 폭락해 있었잖아요. 막 네? 10분의 1 토막 나 있었잖아요. 옥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7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한 40몇 불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주워 담는 거예요. 버핏은. 버핏 투자 스타일이 이래요. 그죠?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뭐 버핏은 AI를 모른다 어쩌든다 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유 저 버핏 등신 저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신기하게 3년 5년 지나서 슥 보면 버핏이 제일 승자예요, 항상.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버핏이 AI 투자의 진심이다. 하지만 그 가장 말단, 하윗단, 그 AI의 원재료,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절어 있는 이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일 잘 짚었다.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 버핏이 이런 쪽에 투자한다라고 노출됐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 샀어도 지금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핏이 세계적으로 좀 칭송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버피동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수익률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스탠리 드러킨 밀러의 포트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이분은 연평균 30%의 수익을 냈고요. 워렌 머피 농의 실력을 발라버립니다. 워렌 머핏이 24에서 27%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단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이 작살날 때는 푸스로 투자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입니다. 아셨죠? 드래키 뮬러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썰트네프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앞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의미 있고 좀 커다란 그런 업체들이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실력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포트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포트를 좀 가지고 있을까?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트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특히나 첫 번째 포트로 가볼게요.
야,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샀으니까, 나도 좀 따라 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차트를 딱 보잖아요?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져. 신고가 있거든, 이렇게. 그럼 어때?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왜? 좀 이렇게 절어 있어야, 그죠? 이런 거 못 산다고, 겁나서. 이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이때는 너무 오를까봐 못 사고. 그죠? 다 이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요거 만들면서 한 번씩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멤버십 분들은, 제가 따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서, 아, 요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리대도 같이 물려봅시다. 그래서 많이 벌면 나중에 이제 연말에 저희 모임에서 회식 한번 하고, 물리면 그냥, 각자 삶을 열심히 사는 걸로. 괜히 또 만났다가 나 의도 맞으면 어떡해. 아무튼, 요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드럭앤밀러 가지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